와, 여기 진짜 덥다. 대박이다, 여기. 왜 덥지? 더운 이유가 뭘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정말 덥네요. 근데 뭐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혼자 주절주절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눈치가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 이제 슬슬 뭐 앞에 있는 멋지 쪽으로 가볼까요? 멋지? 멋지, 멋지, 멋지. 어, thank you very much. 자, 멋지. 아, 멋지 제품도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제가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뭔가 원하던 이런 멋지 아이템을 하려면은 아,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되게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되게 복잡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멋지 아이템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근데 뭐 사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저 또한 만족스러운 아이템들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뭔가 차근차근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사실 앨범 작업 과정 중에 일어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멋지 아이템을 좀 구비를 해봤고요. 보여드릴게요. 띠딘, 띠딘, 띠딘. 두두두둔, 두두. 일단은 뭐부터 보여드릴까? 일단은 Hope in the Box. 띠우! Hope in the Box. 사실 야, 이거 진짜 정말 열심히 만들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셀프캠이 있었네? 아, 나 이제 알았네? 아, 나 진짜. 방금 설명 들었었는데, 이제 알아 그랬네?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의상 좀 아쉽니까? 디테일이지! 셀프캠이 있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잘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넣고. 안녕하세요. J-Hope의 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그. 여튼 뭐, 봐보세요, 여러분들. Hope in the Box.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사실 잭인 더 박스 앨범 타이틀에 맞게 잭인 더 박스가 뿅 하는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이 멋지 아이템에 이런 것들을 한번 녹여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 뭐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사이즈인 거고. 보면 이렇게 트랙리스트도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죠? 트랙리스트 적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트 디자인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뭔가 이게 직접 의견을 드리고 했던 아이템이고 이거 보시면 이걸 돌리면 이제 오르골이 나옵니다. 사실 저 또한 이 깜짝 놀라는 게 되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잭인더 박스잖아요. 뿅 하고 튀어나와야 되고 제이홉이 했던 뭐 음악과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되게 뿅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놀래킬 만한 그런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결로 이 홉인 더 박스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오우씨. 여전히 제가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놀랍니다. 이게 들어보면, 어우, 나 더워. 땀나, 이제 슬슬. 이게 보면은, 이게 오르골이 있어요. 뭐 같아요? 에이. 맞습니다. 뮤직박스 리플렉션의 오르골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넣으면서 뭔가 되게 시리어스하고 되게 긴장감을 줄 수 있게 이 머치 아이템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봤어요. 좋죠? 다시 들어가. 응, 다시 들어가. 그리고 보시면은 호빈더 박스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건 뭐 아르슨 향초예요. 향도 제가 직접 골랐고요. 이게 향을 맡아보시면은 아 왜 이런 향을 선택을 했지 싶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되게 묘하게 되게 좀 이 뭔가 제가 이 의도하고자 했던 이런 팝한 성향, 그러니까 제가 워낙 또 팝아트 좋아하고 이번에 키 컬러도 어떻게 보면은 민트 핑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복합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향 같아요. 이게 어쩌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제가 이 냄새를 어디서 많이 맡아봤냐면은 그 미국에서 미국 어디 막 스튜디오나 화장실에서도 이 냄새 맡아봤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되게 스튜디오나 이런 되게 그 편집샵 이런 곳에서 많이 맡아봤던 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론 사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컨셉적으로 잘 맞았다 많은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사각형 큐브, 이것도 약간 제기더 박스의 하나의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이 초가 다 타들어가면은 이게 다 비쳐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사용하더라도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넣으면은 이 아르슨 모양대로 그 모양 물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세련됐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머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제가 정말 혼을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루즈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성냥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여운 거. 이 성냥, 이 심이 화이트다? 귀엽죠? 완전 귀엽지? Black and white. 너무 좋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것도 디자인에서 이 초를 칙 붙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뭔가 안전상 지금 붙이지 않을게요. 그리고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티셔츠. 띠두 Arzen, if anyone asks me, right, 내가 바로 부르지. 이제 나에게 물어, choose what, 그 부르지, 더 타오르지. Arzen, 에이. 보면은, 발포예요, 발포. 발포된 Arzen 마크입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이 굉장히 이렇게 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뭐 좀, 뭔가, 이 의상도 마찬가지로 되게, 긁려져 있고 막 찢겨져 있고 막 하잖아요. 보시면은 막 되게 막 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르슨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런 티셔츠에 좀 디테일을 담아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이에요. 정말 너무 애정이 가기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뒷면은 이렇게. 그리고 모어 티셔츠죠. 예, 모어. 이건 크롭티예요. 크롭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크롭티를 되게 즐겨 입어요. 그리고 요즘 또 패션 자체가 또 약간 또 뭐 약간 크롭 되게 인기던데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 좋아하는 것만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도 제 사이즈로 나름 따로 제작을 부탁드린 부분도 있고. 이게 되게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목 넥라인 부분에 이렇게 제가 해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어긋나인 듯한 느낌. 그러니까 형식 틀에 벗어나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넥라인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디테일을 살렸고, 뒤편에는 이런 모의 되게 예쁜 또 무드컷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귀엽죠? 히히히 만족. 그리고 이거 뭐 뭐랬어요? 흔히들 뭐 곱창이라고도 하던데? 이런 것도 만들고 싶었어요. 이 팔에다 끼면은 되게 잘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누가 됐던 예쁘죠. 그리고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머리 묶으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게 일부러 제작했어요. 팔에도 걸수 있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 레이어링해서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건 burn. 그리고 또뭐 있지? 또뭐 있나? 보자. 스티커 아 그리고 포토카드가 있네요. 포토카드 이렇게 포토카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뒤가 이제 합치면은 한 장의 그림이 됩니다. Amazing.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토카드. 그리고 스티커. 되게 귀엽게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키링도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귀엽죠. 이게 뭐 사실 되게 고민했었어요. 아, 뭔가 저 모자를 한번 녹여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 모자 자체가 일반 사실 대중분들과 그리고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민망하시잖아요. 어떻게 쓰고 나갑니까? 사실 저라면은 쓰고 나가요. 저라면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 모자는 그냥 안 하는 게 맞고, 그래도 그저 모자를 좀 되게 축소화 시켜가지고 예쁘게 키링으로 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씨, 배터리가 소모됐네. 그만큼 오래했다라는 건가? 지금 슬프도다.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다 해야겠다. 키링이에요. 귀엽죠? 너무 이쁘죠? 그리고 다 했나? 이거 있구나. 누든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상자 안이 지루하시죠? 다 했어. 누든. Fabric poster. You know? 패브릭 포스터 준비했습니다. 이런 건뭐 진짜 문 앞에 걸으셔도 되고, 뭔가 이거 커스텀 해가지고 쿠션으로 만들어도 난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 그쵸? 물론 약간 얼굴이 찌그러지긴 하겠지만, 여튼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혼을 갈았죠.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혼을 갈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씨 기타가 있냐?
악기 재주 없다. 자, 진짜 마지막.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너무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이 제작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심혈을 기울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 또한 되게 설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Cows with J-Hope, J-Hope with Cows Collaboration.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XXJO. 네?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카오스를 좋아하는지. 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고. Right?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앨범 아트 커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되게 시원해졌다. 되게 너무 좋다. 이제 여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거의 뭐 한 시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두 시간 정도. 여튼 이제 앨범 아트 커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보시면은 이때까지 제이홉의 뭔가 음악과 그런 이런 작업물들을 보면은 앨범 아트 커버가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또 인상적으로 남겨져 있다고도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뭔가 청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 음악의 맛이 더 산다라고도 느꼈고 그 음악을 대표하는 커버에 대한 그런 상징성과 그런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앨범 아트 커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 뭐 보시면은 차근차근 보시면은 호벌트부터 볼게요. 와 이렇게 제가 앨범 아트 커버를 했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팝 아트 느낌으로다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되게 재밌는 그림이네 여기. 팝아트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회사 직원분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부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곡에 관련된 데이드림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에어플레인도 있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이홉 자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 팝아트에 대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키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하나의 첫 작품 콜라보 그쵸? 이거 맞죠? 바로 치킨 노르수 with the soda on the side 치킨 노르수 with the soda on the side 이게 이동기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치킨 노르수 아트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은 곡이죠. Blue Side. Woo, Blue Side. 이 앨범 커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제이홉스러우면서도 또 제이홉이 안 할 것 같은 아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만족이 들고 또 제가 또 장치를 심어놨죠 여기에 판도라스 박스라는 그리고 잭 인 더 박스의 아이템을 또 되게 이용을 해서 또 작가님께서 잘 그려주셨습니다. 이 작가님은 또 에디강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또 한국 아티스트 분이시고 이동기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결을 보시면은 사실 얼마나 앨범 아트 커버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가 이제 이 앨범을 통해서 이 앨범은 정말 이 아티스트랑 꼭 해보고 싶다. 정말 내 소망이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룬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컨택을 했고 요청을 한 아티스트. Yes, cows. Woo.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 앨범 아트 커버에 인물이 없었잖아요. 인물이 없었는데 뭔가 처음으로 이제 인물이 들어간 앨범 아트 커버인 거고. 굉장히 일단은 이 X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많고 의미가 정말 큰이 앨범 아트 커버이고. 사실 이 카우스에 대한 뭔가 이 진심은 꾸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굉장히 좋아했던 아티스트고, 카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트 토이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들도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뭔가 이런 진심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되게 아티스트인데, 사실 꾸준히 좀 소통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카우스가 뭔가 저를 위해서 또뭐 선물도 보내주고 뭐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언젠간 정말 저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이 진심이 통한 거죠. 직접 연락을 했고 컨택을 했고 같이 해볼 수 있겠냐. 근데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뭔가 이 과정 속에서 되게 별탈 없이 무난하게 잘 뭔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카우스의 여러 가지 이런 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이홉의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기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이 되게 커다란 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자 안에서 꺼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제가 또 요청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을 카우스가 되게 또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아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 사실 좀 낯간지러워요. 막 자랑하는 거 못해요. 여러분들 막제 음악 막 진짜 짱이고요. 막 진짜 진짜 오지고요. 뭐 이런 걸잘 못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 카우스랑 작업했어요 하고. 그래서 이 앨범 아트 커버를 꼭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앨범 아트 커버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음원 플랫폼에 녹아 들어가 있죠.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뿌듯하네요. 이 보고만 있어도 뿌듯해요. 언어하네요, 언어. 영광이에요, 영광. 자, 이렇게 뭔가 이 방에 있는 소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더 이야기해볼까요? 뭐이 스피커 궁금해요? 이 스탠드 왜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네요. 이 화분 왜 있는지 궁금하세요? 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한번 상자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담아봤으니까 한번 상자 밖으로도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2부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실게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피우. Let's burn.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꿈은 내가 부르켰던 건 나를 위함이었어. 세상이 타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잠시 시킬 때쯤 보니 내 흔적들이 보여. 그게 너무 겹불심한 방화였단 걸. 뜨겁만 걷겠소 잡겠네. 그런 건 갑자기 속상해. 너버리 get nobody stop. 지금 부를 끝에 오직 나만이 가득해. 어떤 내 fireman. 오 진압해 도지처럼 모두 매기를 거라고 터봤어. 한치앞 공관문 필요한 나의 숙소를 던지 판도 밝혀가는 한수. Open the box. 후! 에이, 에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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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Right, right, right. Arzen. 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Jack in the box.